손자는 방명록에 뭐라고 썼길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았습니다. 사과도 했는데요. 직계 가족의 사과는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.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결죄인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. 저의 가족분들을 대변해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. 정말로 죄송합니다. 광주를 갔습니다. 풀려나자마자 할아버지는 죄인이다, 학살자다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? 네, 일단 저것이 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길 바랍니다. 그러니까 뭐 일반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고 시작은 굉장히 좀 뜻밖이었고 의외였습니다.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또 일반 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이 뭐 마약을 하는 듯한 모습이 이 영상으로도 송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대한민국에 귀국을 해서 지금 5.18 이 망월동 이 묘역을 참배하는 모습인데요. 어쨌든 이 전두환 논란의 그 중심에 서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이 그 5.18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다라는 것은 이 과거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런 뭐 첫 출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저 내용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또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이 진정어린 사과이길 바랍니다. 예, 뭐 코트로 좀 닦는 모습도 좀 있고요. 그런데 전우원 씨는 방명록에 할머니 이순자 씨를 애둘러서 비판하는 듯한 글도 썼습니다. 이순자 씨의 과거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 광주에 대해서 사과하라 하는 거는 우리 집 양반의 성격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 아니라 뭐를 맞아도 사과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은 사과를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또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여론이 뭐 어떻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.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. 방명록에 어떻게 썼길래 손자가 할머니를 애둘러서 비판했다고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? 그 지금 보면요. 그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전두환 씨의 부인이었던 할머니. 이순자 씨는 과거의 남편에 대해서 대한민국 예.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두둔해서 5.18 예. 관련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명록에 쓰인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. 라고 이제 손자가 썼다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상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할머니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유족들을 향해서 사죄의 메시지를 낸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언론에서 과거 할머니와 배치되는 발언을 한 이 손자의 사죄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. 예. 글쎄요. 지금 일거수일투족.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여러 그 위치 때문에 더더욱 행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, 근데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는 근데 이 광주 행보와는 별개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졌어요. 네네. 일단 뭐 사과는 사과고 지금 전우원 씨가 이제 마약 관련해서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. 이제 전우원 씨한테 본인이 이제 인정은 했어요.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실제로 자기가 마약을 했다 얘기도 하고 이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마약이 이제 워낙 중대한 범죄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이제 구속 수사를 할 거냐 아니냐가 또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그거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 이제 출국 금지를 이제 시켰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또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마약 수사에서 이제 모발 검사를 이제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마약 성분을 검출한 다음에 이 성분을 이제 증거로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모발 검사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. 통상 한 2개월 정도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또 아무리 불구속 수사라고 해도
뭐 출국을 한다든지 뭐 다른 데로 도피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또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출국 금지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. 사과는 사과고 수사는 수사할 겁니다. 예. 광주 행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.